나흘 만에 사과, 산으로 간 혁신. 일단 혁신은 산으로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흘 만에 뒤늦은 사과, 대한노인회도 결국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보도에서 김혁신위원장이 끝까지 사과를 거부했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어제 사과 모습 보시죠. 제 발언에 대한 여러 비판과 논란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사과할 일 없다고 하셨었는데 위장이 변하신 이유가 뭔지. 사과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안 했고 계속 마음 푸셔라. 제가 어리석었다, 부족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그게 대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사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의 의지는 그대로 갑니다. 어설피 말씀드린 거, 그 마음 상하게 해드린 거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마음 푸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천만 노인을 대표해가지고 올때기라도 하나 때리고 이래야 우리 노인들이 분위기 풀릴 것 같으니까 요 사진이라도 내가 밤을 한 대 때리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 없길 바랍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라고. 정신 차려. 진정성을 갖고 사과도 하고 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고 다른 사람도 역대 이런 방해를 해가지고 이랬는데 노인에게 앞으로 대우하고 대접하는 그런 발언을 잘 해주길 바랍니다. 전국의 노인분들께 마음 아프게 드린 거 너무나 죄송스럽고 사죄드립니다. 가벼운 언사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계속 소나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좀 조심을 하실 건지. 말을 삼가하겠습니다. 이 사과가 과연 진정성 있는 사과냐에 대한 논란, 더 나아가 직전까지 사과를 거부했었던 건 아니냐라는 논란, 더 나아가 혁신이 가능하겠냐, 혁신위원장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 세 가지 논란이 오늘 뜨겁습니다. 하나하나씩 풀어보죠. 김병민 최고위원 나오셨는데 진정성 있는 사과로 보이세요? 일단 사과의 골든 타임을 놓쳤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정말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혁신위원회 자체에서 직접 나서서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혁신이 대변인이 나와서 직접 나와서 사과할 일이 아니다 그랬고 양이원 형 얘기 잘했다 뭐 이랬잖아요. 정청래 최고위원 지도부가 나와서 그런 뜻이 아니다. 보이즈 비 앰비셔스. 청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하니 보이즈 비 앰비셔스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한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뒤늦게 상황이 악화되니까 민주당의 박강훈 원내대표 등 일부 사람들이 와서 대리사과를 했는데 끝끝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언론 보도 나온 내용을 보니 예. 자존심 때문에 마지막까지 사과하는 걸 주저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저와 같은 사과의 골든타임을 놓쳤고요. 사과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잘못했으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김은경 혁신위원장, 앞서 얘기했던 정청래 최고위원 그리고 김은경 위원장을 두둔하기 위해서 망발을 쏟아냈던 양이원영 의원 등 여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정말 죄송하다. 당의 윤리심판원까지 가동해서 여기에 대한 징계 등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 한 민주당의 사과에 대한 진정성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사과 과연 진정성 있는 사과일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진정성 있다고 보십니까? 진정성 없다고 보십니까? 이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발언이 나온 직후 혁신이 대변인이 나와서 매우 완강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죠. 들어보시죠. 청년 세대의 정치 참여를 촉구하는 발언이었고 국민의힘에게 세대 간 갈라치기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위원장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수용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은 바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할 일은 아니고요. 당내에서 뭐 혁신이 조기 해산이나 위원장님 사퇴 같은 그런 발언들도 좀 이어지는데 회의에서 언급 같은 건 없었나요? 혁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양이원영 의원님이 동의 발언하셨는데 혁신이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발언의 본취지를 정확히 이해한 그런 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난 1일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이 노인비하 발언을 하고 뜨겁게 논란이 되고 양이원영 의원의 두둔 글까지 나온 직후에 혁신이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과할 일 전혀 아니다. 양이원영 의원 말 잘했다. 지금 투표하는 사람들 얼마 안 있어서 다 돌아가실 거다라는 식의 그 글 맞다.
이렇게 두둔하고 나선 겁니다.